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밀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10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우리 동네 빈집과 소규모 주택 정비의 새로운 모습을 찾습니다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요. 대국민 공모 접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죠. 두 개의 관계부처가 창의적이고 다양한 빈집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요. 국민에게 친근하고 산뜻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이미지를 발굴하기 위해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제가 해당 자료를 읽고 나서 관심이 좀 생겨서요. 차근차근 한번 여러 가지 문서도 다운로드 받아봐서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해당 내용이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저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께 공유드리면 좋을 것 같고, 해당 아이디어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공모전에 참가하셔서요. 해당 공모전에 상금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로 2회째네요. 그리고 빈집 활용 공모전은요, 국민 누구나 빈집 철거 또는 리모델링 후 마을 텃밭, 주차장, 주민운동센터 등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여 활용하거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등과 연계해서 개발하는 다양한 활용 사례를 제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특히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빈집을 지역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 가점을 줄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도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모 유형 보면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 아이디어형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설계형, 그리고 세 번째 활용 사례형입니다. 우선 아이디어형은 빈집, 리모델링 또는 철거 후 활용 방안이고요. 설계형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등 개발 사업과 연계하는 활용 방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활용 사례형으로 실제 빈집 활용 사례를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모 유형이. 그리고 창의성,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 확장성 이네 가지에 대해서 고려해서 선정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도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은 다소 낯설고 어려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쉽고 친근한 이미지로 변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국민들의 상상력 그리고 창의성이 가미된 아이디어를 제안받는다고 합니다. 만약 자신이 상상력과 창의성이 있으시거나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휘하시고 싶은 분은 꼭 해당 공모전에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가하셔서 여러 가지 이제 작품들이나 어떤 아이디어들 보면요. 거기에서 또 다른 아이디어도 생각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꼭 참석해 보시면, 참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모 유형은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관련 자유주제의 영상 유형, 그리고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표현한 슬로건 유형, 그리고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인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통합지원센터의 특징을 잘 대표하는 캐릭터, 가칭 소통이 이 캐릭터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징성, 창의성, 대중성,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서 선정할 예정이라고 하죠. 공모 접수는 우선 9월 1일 목요일부터요. 9월 30일 금요일까지 총 30일간 진행된다고 하고요. 공모 마감 후 1차 서류 평가를 거쳐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공모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한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빈집과 소규모 주택정비 아이디어 공모 각각 대상 한 점이 장관상인데요. 500만 원. 엄청나죠? 그리고 최우수상 2점. 두 개의 점인데, 한국부동산 원장상을 받게 되고요. 200만 원. 그리고 우수상 3점. 그래서 한국부동산 원장상으로 100만 원 2점. 그리고 50만 원 1점. 이렇게 해서 3점입니다. 총 12점을 선정해서요. 상장과 포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니까요. 해당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모 심사 결과는 온라인 게시 및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고요. 시상식은 10월에 열리는 도시혁신산업박람회 행사장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정말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 중에서요, 꼭 해당 공모전에
참석하셔서 참가하셔서 대상 아니면 최우수상, 우수상 꼭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남영호 공공주택 추진단장과 추진단장은요, 도시의 빈집이나 노후주택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있다면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면서요.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빈집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부동산원 이부영 산업지원본부장은요. 이번 공모는 평소 빈집에 대한 문제의식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구나죠. 참여가 가능한 만큼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어 빈집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국민의 정서가 반영된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공모전 부문별 세부 내용과 그리고 참여 방법 등은요, 한국부동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침으로 보면 공모 포스터가 있습니다. 2022년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이죠. 그리고 모토가 전국 곳곳에 빈집에 당신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불어넣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이 있고요.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 시상 전시에 대한 일정, 그리고 상금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해가지고 영상 캐릭터 슬로건 공모전이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30일 소규모 주택 정비 관심이 있는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총 상금이 1,150만 원. 여기는 발표는 10월 14일, 시상식은 10월 25일, 28일 금요일 이렇게 있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QR코드도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핸드폰으로 찍으면 바로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 보면은 여기 이제 한국부동산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블로그거든요. 여기 써져 있죠. 한국부동산원과 함께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통합 지원 센터, 소통 센터 해서 해당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해당 블로그 여기 URL 있으니까요. 꼭 접속하셔서 쭉 읽어보시면 좀더 이해하시는데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자세하게, 좀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공고문하고 신청서도 있습니다. 꼭 다운로드 받아서 공고문 한번 쓱 보시고, 그리고 자신이 정말 원했던 그런 공모전이다, 그리고 아니면 자신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싶다, 꼭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기입하시고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Q&A도 있죠. 그래서 해당 자료 다운로드 한번 받아봤는데요. 우선 공고문입니다. 한번 읽어봤는데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고문이죠. 추진 배경 보면 전국에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다양한 빈집 활용 모델을 발굴이 필요하다는 이런 추진 배경. 그리고 공모전 개요고요.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은 한국부동산원입니다. 위탁 기간 있고요. 참여 대상 빈집을 활용해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공모 주제는 전국에 방치된 빈집을 지역적 특색에 맞게 활용하기 위한 창의적이 지속 가능한 아이디어형, 설계형, 활용 사례형 공모한다는 거고요. 여기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접수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죠. 그리고 소통센터 블로그 게시글 또는 여기 URI가 있으니까요. 접속 후 첨부 파일, 아까 그 사이트거든요.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고 작성하시고 해당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발표 시상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평가 및 시상 계획인데요. 평가 계획 보시면 1차 서류 평가하고요. 그리고 최종 평가위원회에서 한다고 합니다. 단계가 1차 서류 평가, 2차가 최종 평가위원회 이렇게 돼 있고요. 주요 내용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가 기준 보면 아까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실현성, 확장성, 창의성, 지속 가능성으로 여기 배점하고 심사 항목, 그리고 내용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상 계획도 쭉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상작은 보도자료 및
유튜브, 부동산은 유튜브 등을 통해 홍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자신을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창구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해당 문서는요, 이전에 제가 블로그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서 공모전 참가 신청서를 눌러서 다운로드 받은 해당 문서거든요. 참가 유형 정하는 게 있고, 프로젝트명, 제안 요약, 대상 빈집, 뭐 참가 형태, 출품자, 팀원 이렇게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보시고요. 시상 관련 유의사항, 소유권 및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모전 참가 신청서, 서식도 있으니까요. 이 서식에다 정성스럽게 이렇게 아이디형, 설계형, 활용 사례형 정하셔서 정성스럽게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약서도 있고요. 초상권 이용 동의서.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문서들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해당 우리 동네 빈집과 소규모 주택정비의 새로운 모습을 찾아보는 그런 공모전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리해 보자면 해당 공모전에 참가하게 되면 이게 자신에게 엄청난 힘이 될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국토교통부 관련 뭐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신이 어떤 아이디어 대해서 정말 잘 낸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창구로 활용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요. 이거 나는 못해가 아니라 한번 해볼까? 라는 그런 마인드로 해당 꼼꼼히 챙겨주셔서요. 문서들 있잖아요.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것 오타 없이 오기 없이 작성하시고 전송 버튼 누르시고 꼭 참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모전에서 제가 알려드린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 여러분 중에 꼭 당첨이라기보다는 합격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열심히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어느새 추석이 왔어요. 추석. 정말 가족들과 행복하시고 더불어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건강해져서 다시 일상생활에 돌아가실 때 정말 마음 한 구석이 행복으로 가득 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